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일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속에 평창과 강릉은 물론 강원도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또 관광 등 올림픽 효과를 톡톡히 본 분야도 한둘이 아닙니다. 평창군이 황태와 메밀 등 지역 특산물로 만든 특선 메뉴도 올림픽 기간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국수 위에 올려진 노란 빛깔의 황태튀김. 대관령의 매운 칼바람 속에서 얼곤 옷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황태가 칼국수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평범해 보이는 롤가스에도 평창 특산물이 숨어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향이 일품인 더덕입니다. 각종 채소와 함께 고기에 돌돌 말아 튀겨내면 어디에도 없는 더덕 롤가스가 완성됩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드리고 싶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봉평 메밀 파스타, 초코 감자와 사과 파이 등 평창 지역의 맛과 문화가 어우러진 올림픽 특선 메뉴 10선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들을 겨냥해 만든 건데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저희 동네 맛은 그냥 감자들처럼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흙은 초코로 표현됐고 감자는 아이스크림으로 돼가지고 안에 유자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랑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평창군은 2018 특선 메뉴를 패럴림픽 기간에도 선보이고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 대표 메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